메뉴는 뭐야? 오늘은 앞다리살로 간단하게 수육을 만들어 볼 거야. 오, 수육 좋아? 김장김치랑 같이 먹기에도 딱 좋잖아. 먼저 고기는 앞다리살이나 삼겹살로 600g 정도 준비해줘. 냄비에 고기 넣고 파 한 뿌리, 양파 하나, 통마늘 6개, 된장 한 스푼, 커피가루 한 봉지, 통후추 10알, 물 1리터 부어준 뒤 강불로 50분 정도 끓여줘. 50분? 조금 넘어도 상관없을까? 1시간은 넘기지 않도록 해주고, 고기가 너무 크면 잘 안 익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주면 좋아. 익을 동안 새우 양념장 만들어주자. 새우젓 한 스푼, 다진 마늘 반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맛술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다진 청양고추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 넣고 잘 섞어주면 양념장은 완성이야. 25분 정도 남았을 때 한번 뒤집어주고, 10분 정도 남았을 때 젓가락으로 고기를 한번 찔러줘. 핏물이 나오지 않으면 잘 익은 거야. 잘 익은 수육은 뜨거울 때 칼로 썰어주렴.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네. 맞아, 다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면 수육 완성이야. 날 얼른 먹어봐. 어때? 눈 따뜻해서 더 맛있다. 고기도 촉촉하고 질긴 부위 없이 쫀득하고 야들야들한 게 너무 맛있어. 김치랑도 잘 어울리는데 새우 양념장이 진짜 맛있네.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?